자, 이제 준동사편 들어갈 텐데 뭐늘 그러하듯 복습부터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동사편 이후 가정법부터 좀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준비되지? 갑니다. 고개 들고요. 가정법은 늘 얘기하지만 뭐가 핵심이다? 시제 일치가 핵심이다. 빨리 한번 가보자. 자, if 다음에 현재 떠다. 빨리 얘기해봐. 조동사의 현재.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떴다. 조동사의 과거.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pp 떴다. 그럼 여기 조동사의 과거 형태에다가 해 pp 붙이시면 되죠. 됐지?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셔도 여기 현재니까 현재, 과거니까 과거. 요것만 have pp인데 원래 모양 기억나지? 뭐 해? 드 pp. 중요한 건 해석. 예나 예나 뭐 한다면인데 위에 건 어떤 느낌이야? 뭐 하면 뭐할 거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1번은 뭐라고 부른대? 조건절이라고 부른대. 이 조건만 이루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알겠지? 여기서부터 가정법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해석도 어떻게 돼? 뭐 한다면 뭐할 텐데 하면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그래서 일부러 눈에 띄게 하려고 그런 게 문법적으로 틀린 장치인 과거를 써놓은 거라고요. had pp가 떠야 뭐라고 번역되는 거야? 뭐뭐 했다면 했었을 텐데. 근데 한 방에 느껴지지?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오케이. 그러면서 if가 생략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도치가 되는데 도치될 때 대부분 동사는 무슨 동사다? were 동사였어. were 주어 나오면 아 도치된 거 가정법. 여기 were니까 여기도 조동사에 과거 형태 이런 거잘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had 주어 pp 이제 놀라지 않을 수 있겠지? 그럼 여기도 원래 모양 뭐? 조동사 과거에 have pp 좋아. 근데 가정법에서 단순히 조동사 have pp를 물어볼 때가 있다고요. 이건 조동사의 무슨 느낌에다가 추측의 느낌, 가능성의 느낌 그 정도 차이에다가 뭘 더해주는 거야? 과거 느낌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해석해서 풀어야 되거든. 가볼까? 천천히 7번부터 해보자. Didn't have pp. 할 필요가 없었는데 에이 괜히 했어. Should have pp. 했어야 했는데 에이 할 걸. 그지? 그 다음에 Must have pp. 했음에 틀림없어. Couldn't 써도 됩니다. 이거. Can't도 되고 Couldn't도 되고 저번에 물어보더라고요. 둘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했을 리가 없다. Would have pp는 조금 더 약하게 했을 거다. 이건 뭐더 약하게. could have pp는 할 수도 했을 수도 있었다. 근데 약간 못했다의 느낌 좀 들어가네. may나 might have pp는 제일 약한 추측. 했을지도 몰라. 오케이. 자, 근데 조동사 가운데서 좀 조심해야 될 조동사. 자, 당위성을 나타내는 should. 그래서 아 앞에 나온 동사가 시작. 명주제 요청력. 기억나지? 그 이상하게 명 이런 게 기억이 나요. 한번 해보자. 명령, 주장, 제안, 요청. 요구하는 그런 동사 들일 때는 우리말도 그러하듯 뒤에 당위성이 연결이 되지 뭐뭐 해야 한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슈드를 쓰고 생략된 채로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오는데 여기까지가 기본 진짜 중요한 건 인시스트가 뭘 주장할 수도 있고 사실을 주장할 수도 있고 서제스트가 암시하다 뭔가를 보여주다 특히 실험 조사 연구하는 글일 때 되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의 인시스트나 서제스트가 나오게 되면 뒤에 슈드가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쓰고 싶은 동사 쓰시면 된다고요. 알겠지? 좋아. 그 다음에 used to 오늘 또 나옵니다. 아유, 하염없이 나옵니다. 오늘 또 나와요. 자, used to는 단독으로 쓰이게 되면 무슨 뜻이 있어? 조동사로서 전에는 뭐뭐 했다 하곤 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닌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be used to 부정사는요. to 부정사인데 사용되다. be used to 전치사 to는 오늘 나와.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 좀 이따 대답 잘해라. 에이? 그래.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조동사 끝. 자, 이제 목적격 보어.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목적격 보어란 건 소위 말하는 오 형식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포인트는 이거야. 우리가 출제됐을 때 패턴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어법문제에서 어떤 패턴일 때 주어동사 목적어 다음에 무언가를 물어볼 테야. 자, 그때 가보자. 목적어 다음에 내가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고 싶어. 아니, 당연히 주어동사 목적어만 나오고 끝나는 문장도 있겠지. 되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I want you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I want you 이렇게만 나올 수도 있지 뭐. 난 말은 좀 이상한데 어쨌든 I want you 그러면 난 네가 필요해. 뭐 하여튼 그래 너를 원해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대로 문장을 안 끝내고 내가 너에 대한 상태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이렇게 하죠. 한번 해보자. I want you happy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지? 근데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내고 싶어요. 목적어의 동작. 그때는 뭘 쓰면 돼?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내고 싶을 때는 to요. 난 네가 공부했으면 좋겠어. 영어로 해보자. I want you to study. 이렇게요. 알겠지? 그런데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아
알다의 느낌을 갖는 것들이 지각 동사들이고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이 영어의 좀 이렇게 깊은 뿌리를 좀 살펴보면 양키들의 입장에서 지각 동사란 건 좀 목숨과 관련돼 있는 아주 중요한 동사라고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눈에 띄게 하는 동사 원형 또는 ing 현재성을 나타내면서요. 사역 동사는 시키다의 뜻을 가졌죠. 그래서 이것도 강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요. help 같은 경우도 help 목적어 다음에 좀 얘는 이상한 애야. 기억해도 원칙대로 to 쓰는데 뭐도 돼 동사 원형도 되는데 이상하게 다 된다고 착각하면 안 돼. 뭐는 안 돼? ing는 안 돼요. 아 이거를 빠뜨렸네. 부사는 언제 써? 그렇지. 동작에 대한 수식일 때 이 동작을 어떻게 했는지 알겠지? 오케이 넘겨보고. 아 이제 주의할걸 빠뜨릴 뻔했네요. 근데 다만 해석을 해봤더니 다시 한번 누구의 동작이 수동일 때 목적어의 동작이 수동일 때는 뭘 쓰셔야 된다? PP를 쓰셔야 된다. 알겠지? 오케이. 자, 긴 목적어입니다. 뭐 이런 거죠. 목적어가 너무 길어졌어. 그럼 영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요. 가장 흔한 방법은 이 자리에 뭘 쓰고? is 쓰고 진짜 목적어는 뒤로 돌려. 그러면 어떤 형태로 가 있어? to나 또는 대시나 wh의 형태로 가 있다고요. 됐지?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은 그 to로 쓰는 걸 뒤로 돌리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뭘로 쓰는 거야? ing로 쓰는 방법도 있다고. 그래서 여기 to study는 잘못된 거고 지금처럼 뭘 쓰거나 과목적어 써서 뒤로 돌리거나 아니면 뭘 쓰거나 ing를 쓰는데 제발 좀 헷갈리지 마셔야 될 건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바로 쓰는 이 패턴과 it을 써가지고 진짜 목적어를 뒤로 돌리는 to로 돌리는 패턴하고는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알겠지? 그래 끝. 마지막 방금 배웠던 걸 전부 다 수동태로 바꾸는 겁니다. 즉 수동태 다음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하게 되면 과정도 설명을 한번 했어. 결국은 이 주어가 원래 수동태 되기 전에는 목적어였던 애니까 오케이 주어로 바뀐 것뿐이야. 주어에 대한 설명이면 뭐가 정답? 형용사. 이 동작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면 뭐가 정답? 부사가 정답. 그래서 연습 문제도 이거 한번 했었어요. 원래 문장이 이거였고 바로 밑에 문장 보면 그래서 안전해지는 건 만들어진 동작이 안전한 동작인 거야? 도시가 안전해지는 거야? 도시요. 주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세이프가 답이었던 거고요. 여기는요. 사람들이 나빴던 거야? 나를 나쁘게 대한... 아, 여기 밑으로 내려와야죠. 요거 다시. 내가 나빴던 거야? 아니면 나를 나쁘게 대한 거야? 나쁘게 대한 거지. 그러면 대한 것에 대한 설명이니까 부사가 정답이었던 거죠. 정리 됐습니까? 마지막. 원래 문법 정리는 이거였지. 지각이나 사역동사에서 동사원형으로 쓰였던 목적격 보호는 수동태로 바뀌게 되면 투부정사로 쓴다는 게 원래 문법 설명인데 에이 뭐 그렇게 갈 거 없고요. 간단하게 뭐라고 했는데 이미 뭐 나왔으니까 동사 나왔으니까 동사 쓰면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투 써야 돼. 알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동사는 지각동사니까 동사원형이 답이지만 수동태로 바뀌게 되면 동사가 비동사로 변했으니까 동사 쓰면 안 돼. 투 써야 돼. 이렇게까지 정리했습니다. 어우 오늘 또 야무지게 복습했네요. 가자 이제. 포기 들고요. 이제 오늘은 준동사. 이 오늘 수업 직전까지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방금 저기 앉아가지고 교무실에 앉아서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가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뭐 늘 그러하죠.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래요.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말라 그러고요. 네,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말아요. 되니? 근데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래. 해야죠. 뭘 잠깐 이제 얘기하려고 그런 거냐면요. 손펜 잠깐 내려놓고요. 그 준동사라는 말을 조금만 설명을 좀 해주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부분 안다고 여러분들 막 갑자기 뭐 문법 점수 막 팡 오르고 그러진 않아. 근데 조금 더 언어를 특히 영어를 깊이 있게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준동사란 게 뭔지를 한국어하고 비교를 좀 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한국어에 있는 거거든요. 일단 형태적인 건 뭐냐면 이거 써놓을까요? 준동사는 누구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to, ing, pp 얘기하는 겁니다. to, ing, pp. 자, 준동사가 뭐냐? 가볍게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됐지? 그거 써놓고 잠깐 펜 내려놓고 여기 좀 보자. 준동사. 우리가 다 모국어는 다 뛰어나게 잘하는 거 맞죠? 지성아 한국어 하는데 장애 없죠? 그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 가지고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지금부터 여기 익 아니다 오늘 기분도 좋으니까 죽다로 한번 해보자. 자 익다로 하려다가 죽다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이 동사를 이쪽 방향으로 변화를 한번 시켜보고 이쪽 방향으로 변화를 한번 시켜볼 테니까 뭐가 변하나 잘 봐봐. 죽다 죽었다 죽을 거다. 이렇게 변화를 시켰고요. 이쪽 방향으로는요. 죽음. 죽은
죽기 위해 죽다니 죽어서 죽어버려 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얘들아 오른쪽 방향으로는 지금 보니까 뭐가 변한 것 같니? 시제가 변한 것 같네요. 이쪽 방향으로 보니까 뭐가 좀 변한 것 같니? 이야 어려운 말 한다. 맞아요. 품사가 변했습니다. 즉 우리말에서도 동사를 가지고 시간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고 동사를 가지고 품사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니? 이해되니? 근데 보니까 이제 오늘 시간 변화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보니까 왜 이럴까를 잠깐만 고민해보자. 지금 동사를 얘는 지금 뭘로 쓴 거니? 명사로 쓴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자 물어볼게. 뭘로 쓴 거야 동사를? 형용사로 썼다고 대답하면 영어 선생님인 나는 좋은데 국어 선생님들은 졸라 싫어할 거야. 사실은 이건 형용사 아닙니다. 국어 시간에는. 근데 영어 시간이니까 넘어가. 형용사 정답. 어쩔 거야. 됐어. 형용사 아닌데. 우리 국어에서는 형용사 아닌데. 넘어가. 됐지? 그 다음에 죽다니 뭐 죽어서 뭐 이런 것들은 부사라고 배웁니다. 이 말을 먼저 해보려고요. 왜 이랬을까를 고민해보자. 무슨 말이냐면 봐. 죽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재탕한 거지. 죽다라는 동사 가는 그대로 두고 미만 바꿨잖아. 그지? 이게 왜 그랬냐면 언어의 효율성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언어의 무슨 성이요? 효율성이요. 봐봐. 그냥 새로운 단어를 한번 만든다고 생각해봐. 끄끄르끄끄 뭐 이런 거. 그녀의 끄끄르끄끄는 참 슬펐어. 저기 끼리끼리한 고양이가 있네? 어떠니? 언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 되고 없어도 되는 단어들이 막 마구잡이로 생겨나서 기존의 사전의 양이 한 3배 이상 늘어나버리겠죠. 어휘의 양이. 이해되니? 즉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준동사라는 건 동사를 가지고 한 번만 쓰고 버리기 아까우니까 동사에 살짝 모양을 바꿔서 뭐뭐뭐로 바꿔 써먹는 거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바꿔 쓰는 게 뭐라고? 준 동사라고. 한국어에서는 동사에 뭘 바꿔서? 미를 바꾸는 거고. 자, 영어에서는 die라는 이 단어에다가 to die를 붙여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혹은 dying 해가지고 ing를 붙여서 이렇게 명사나 형용사로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들은 기억나니?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 뭔가 들은 기억나지? 너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왜는 없고 그냥 주구장창 외운 거야. 결론은 이거예요. To read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read만 나오면 뜻이 뭔데? 읽단데. To read 하게 되면 읽는 것이라는 뭐가 될 수도 있고 명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읽는이라는 형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읽다니 읽어서 읽기 위해서라는 부사가 될 수도 있는가. 그래서 그렇게 배운 거구나. 알겠어? 라는 배경 지식을 조금만 써놓을게.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요거 하나만 써놓자. 펜 들어? 들어? 불러주겠습니다. 시작. 언어의 효율성을 위해서 동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꿔 쓰는 것이 준동사야. 다시. 언어의 효율성을 위해 동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꿔 쓰는 것. 언어의 효율성을 위해 동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꿔 쓰는 것이 뭐다? 준동사다. 이제 좀 알겠네요. 이지만 언어의 효율성을 위해 동사를 명사, 형사, 부사로 바꿔 쓰는 거야. 본질은 뭐야? 동사야. 오늘 얘기 또 한다. 좀 이따 한 시간 뒤에 기억 하나 볼게. 본질은 뭐라고? 동사다. 한 시간 뒤를 기대하세요. 자, 이제 준동사가 뭔지 알겠니? 근데 이제 이거 이제 개념 설명이고요. 우리 제일 중요한 건 이거잖아. 어법 문제 푸는 거.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유는 뭐야? 문법 학자 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수능에 나오는 학교 기말고사, 중간고사에 나오는 어법 제대로 맞추자 이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오늘은요. 준동사편 또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딱 이거예요. 보기 들어봐. 오늘 딱 교재 절반으로 잘라가지고요. 비율을 어떻게 할까? 6대 4 정도. 6대 4 정도로 잘라가지고 위가 2, 아래가 INGPP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오늘은. 2가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이거야. 무슨 적 용법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어법 문제에서 2가 밑줄 딱 긋고 나온 거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뭐뭐뭐 판단해야 돼? 이거 정리하자고요. 알겠니? 2에선 정리할 게 5개입니다. 다시 한번 2에선 정리할 게몇 개야?
다섯 개인데 내가 넘버링은 몇 개만 해놨니? 일단 세 개만 해놨지. 왜냐하면 이 세 개는요 한 통 속이에요. 우리가 무려 10과 1과 2과 3과에서 다 배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 투부정사의 본질은 뭐 가지고 만들었다고? 동사. 그럼 그거 떠올리면 돼. 동사에서 배웠던 거 떠올리면 돼요. 제일 먼저 뭐 판단할 거 아니? 구조요. 그렇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할 얘기는 이거야. 투의 밑줄이 스르릉 그어져가지고 출제가 됐어. 그럼 제일 먼저 뭐 판단하시라? 구조. 그 말은 스르릉 해가지고 투 쓸래 아니면 동사 쓸래 이거 판단하라는 얘기야. 그럼 동사 개수 보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뭐 판단해야 돼? 우리 동사에서 밑줄 쳐졌을 때 뭐 판단했어? 수일치. 근데 이건 볼 필요 없지. 왜? 투 다음엔 항상 뭘 쓰니까? 동사 원형 쓰니까 수일치는 잠깐 패스. 됐어? 그 다음 뭐 남았어? 시제는 조금 뒤에 할게. 더 잘 나오는 거 먼저. 태요. 얘도 똑같아요. 투부정사도 출제가 되면 태 봐야 되는데, 즉 문맥상 뭐 하는 거면 투를 쓰면 되지. 그 뭐 되는 거면 투. 비. 그렇지. PP 써야죠. 투부정사도 능수동이 있는 거니까. 근데 태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야. 하는 거면 투, 되는 거면 투비, PP.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뭘 먼저 잡아야 돼? 대상이요. 대상. 그래. 능수동은 늘 대상.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대상은 뭐 아니면 뭐? 주어 아니면 얘가 수식하고 있는 명사. 허구한 난리가. 앞에서 다 배운 거잖아. 알겠지?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뭐? 시제요. 그 투도 더 과거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투를 쓰면 되는 게 아니라, 네, 투 한 개 더 과거라면 투? 자, 고개 들어봐. 여기서 또 배운 거야. 영어에서는 과거를 나타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영어에서는 과거를 나타내는 방법이 몇 가지요? 세 가지. 하나는 ED, 하나는 have PP, 하나는 have PP, 하나는 had PP입니다. 그럼 너네도 생각해봐. 셋 중에 하나밖에 못 쓰겠죠. 왜요?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밖에 못 쓰지. 그럼 셋 중에 뭐밖에 안 남아? to have PP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나한테 안 배우고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그 있잖아. 경험 계속 결과 완료 이렇게 배우잖아. 그럼 봐. to have PP를 여기다 붙여. 그럼 나는 이제 궁금해. 경험 계속 결과 완료 이렇게 배웠으니까 선생님 이건 무슨 용법이에요? 문법. 수거니까 외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다시 배운 대로. 간단하죠. have PP는 뭘 나타내는 방법이니까. 과거를 나타내는 방법이니까. 투의 과거를 나타낼 때 다른 건 동사 원형거리 안 나오니까 뭘 붙여서? have PP를 붙여서 투의 과거를 나타낸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한 번 더. 고개 들어봐.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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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투가 시험지 출제되면 크게는 다섯 개 판단하면 돼요. 다시 한번 몇 개요? 다섯 개요. 근데 그 중에 세 가지는 무슨 적 특징? 동사적 특징. 우리가 앞에서 다 배운 거. 얘기해봐. 시작. 구조 본다는 얘기는 뒤에 투 쓸래? 동사 쓸래. 그 다음 뭐? 태. 그래서 해석을 해봤더니 하는 거면 투인데 투 당하는 거면 투? BPP인데 얘도 뭐 잡아서 푸시라? 대상 잡아서. 대상은 뭐 아니면 뭐다? 주어 아니면 명사다. 그건 네가 판단하시고요. 투 한 개 더 과거일 수도 있어요. 문맥을 좀 봤더니. 이것도 문맥을 봐야 되겠지. 그럼 과거를 나타내는 방법인 투 have PP를 붙이시면 된다. 됐습니까? 정리. 너도 끊지 말고 정리. 앞에서 다 배운 거야. 훅훅 가자. 훅훅. 공부 이렇게 해야지. 뭐 명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아유, 괜찮아. 나중에 해도 돼.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닌데요. 수능 공부 안 된 크게 안 필요해요. 나중에 해도 돼. 네가 영어 내공이 좀 깊어지고 나중에 하시면 돼요. 안 보고 바바박 써봐. 그럼 이제 연습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준비됐니? 연습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고개 들어봐. 이제 이건 현장 강의 친구들은 좀 이따가 네 리뷰 테스트 이제 이 문제 또 한번 나옵니다. 그때 한번 더 풀면 돼요. 알겠지? 너는 쓰고 싶으면 쓰시고요. 됐죠? 갑니다. 잠깐 퍼즈 해도 되고. 자, 갈게요. 자, 밑줄 쳐줬죠? 이게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 촐라병신 같아. 약간 장애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갑자기 그지? 갈게요. 투의 밑줄이 쳐져 있죠? 그럼 배운 대로 뭐부터 하긴 해? 구조부터요. 근데 봤더니요. 이 문장에 뭐가 일단 나왔니? 동사 떴지. 여기 있는 더 무기라는 주어는 있긴 한데. 아하. 있긴 한데. 어때 얘들아? 뭐 떴니? 관계사 떴지. 그럼 이 문장에 동사 몇 번 나와야 돼? 두 번이요. 그럼 이건 to, look을 쓸 게 아니라 동사를 써야 되겠지. 근데 다만 주어가 또 단수니까 정확하게는 뭐라고 바꿨어야 돼? look's라고 써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두 번째, 얘도 일단 구조부터 볼게. 배운들을 구조부터 보는 거야. 구조 봤더니 어떠니? 이미 뭐가 나왔어? 동사는 나왔어요. 그럼 구조상 to 쓰는 건 나쁘진 않겠어. 오케이. 그 다음 뭐 봐? 돼요. 근데 이거 대충 번역하면 봐봐. 아, 난 지금 당장 내 차 고치고 싶어. 오, 고치고 싶어. 어, 맞아. 능동. 그럼 망하는 거죠. 뭐 잡으라고? 대상이요. 대상 볼까요? 대상이 뭐야? 나야? 날 고쳐? 뭘 고쳐? 차. 그럼 이제 해봐. 차, 가, 수리, 해? 지가? 수리 되죠. 그렇지. 그럼 이건 to be fixed를 쓰셔야 되겠네요. 아, 이제 좀 알겠습니까? 되니? 그 다음 여기 세 번째도 마찬가지야. 배운 대로 구조 봤더니 동사는 있고요. 그래도 그녀가 부자가 돼 부자야. 부자 뭐 딱히 수동태 쓸 상황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뭐 남았어? 시제요. 이게 힌트네요. 봐봐. 그녀는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 건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현재잖아. 뭐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렸을 때 다시 한번 언제? 어렸을 때 부자인 것처럼 보인다. 부자였던 것처럼 보인다. 어렸을 때 부자였던 것처럼 보인다지. 지금 보니까 너 어렸을 때 좀 부티 좀 났나 봐. 이해됩니까? 얘가 지금은 거지 같은데, 미안. 지금은 거지 같은데,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기품이 있네, 얘가. 어렸을 때는 부자였던 것처럼 보인다. 됐지? 그럼 여기다가 to 불러봐. have been 쓰시면 되겠죠. 그렇지, 이렇게. 알겠습니까? 되니? 좀 이따 현장 강의에서는 답까지 고쳐서 쓰는 겁니다. 됐지? 한 번 더. to가 시험제 나왔다. 동사적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 불러봐. 구조니까 to 쓸래? 동사 쓸래? 테니까 to 하는 거면 to 당하는 거면 to, be, pp인데 뭐 잡아서 푸시라? 대상 뭐 아니면 뭐? 주어 아니면 명사. 문맥을 봤더니 to 한 게 명백히 더 과거라면 to, have, pp를 쓰시면 된다. 됐지? 자, 그럼 4번과 5번은 아하, 우리 좀 들어보자. 이제 to 부정사만의 특징입니다. 동사적 특징이라기보다는. 이거예요. 선택지 앞에, 2가 딱 출제가 됐는데 선택지 앞에 동사가 있을 때입니다. 다시 한번 선택지 앞에 뭐가 있을 때? 동사가 있을 때. 이건 전제조건이 이겁니다. 다시 한번 2의 밑줄이 거지였는데 그 앞에 뭐가 있을 때? 동사가 있을 때는 빨리 스르릉 사선 긋고 to 쓸래, ing 쓸래를 구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2 앞에 뭐가 있을 때? 동사가 있을 때. 선택지는 뭐다? 2냐, ing냐. 그럼 이건 이 느낌입니다. 동사 다음에 to를 쓰게 되면 약간 미래적 느낌이 돼요. 다시 한번 무슨적 느낌이요? 미래적. 앞으로 뭐 할 것을 이란 느낌이 더해집니다. 그럼 생각해봐. 할 것을 이니까 보통은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함의 느낌도 더해집니다. 아직 안 함. 근데 동사 다음에 ing를 쓰게 되면 그럼 어떤 느낌이겠니? 과거적 느낌에다가 과거니까 한 거야, 안 한 거야? 함의 느낌을 더합니다. 동그라미를 표시해야 되겠네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want라는 거 다 아주 초등학교 수준으로 한번 해볼게. to go란 말에 밑줄이 쳐져 있어. I want to go. 나 가고 싶어요. 그럼 앞에 동사 나왔지? 그럼 스르릉 사선 긋고 뭘 쓰는 거야? going을 써서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데 원한다란 말은 앞으로 뭐 할 걸 원해? 과거에 뭐 했던 걸 원해? 앞으로 뭐 할 걸 원하죠. 그러니까 want 다음에 뭘 쓰는 게 정석인 거야? to를 쓰는 게 맞는 거죠. 이런 패턴이라고.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명백히 쓰지만 시험지에 나오는 건 얘네가 아닙니다. 둘 다 쓰는 애들이 시험지에 나오죠. 얘네들이요. 뭔가 기억이 납니까? 이 친구들은 이상한 애들입니다. 뒤에 뭐도 되고, to도 되고, ing도 돼요. 아까 want 같은 건 무조건 to 쓰도록 딱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이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의 어휘력입니다. to를 쓸 때와 ing 쓸 때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구분하셔야 돼요. 오늘 외우자. 가볼게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매년 가르치면 이 단어에다가 미래 뜻을 더하고 앉아있어요. 아니, 이 단어는 기억한다, 잊어버린다, 멈춘다, 시도한다, 후회한다고. 이 뒤에 오는 말이 뭐 어떤 느낌? 다시 한번. 미래적, 할 것을 이란 느낌, 아직 안 한 거. 이 뒤에 오는 말이 ing면 한 것을, 이미 한 거. 이해됐지? 그럼 한번 해볼게. remember to는 뜻이 뭐야? 좀 이따 니네가 다 써? remember to는 할 것을 기억하다. 한 거야, 안 한 거야? 아직 안 한 거죠. remember ing는요? 했던 것을 기억한 거지.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죠. 해보자. forget to. 할 걸. 잊어버리다지.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forget ing는 한 걸 잊어버린 거죠. 한 거야, 안 한 거야? 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잖아. 넌 왜 통과 못했어? 둘 중에 하나는 혼나? 외울 걸 잊어버린 거야? 외운 걸 잊어버린 거야? 둘 중에 하나는 혼나는 말이야. 둘 다 혼나니? 외울 걸 잊어버린 걸 안 외운 거죠. 뭐 이해나? 그러면서 혼이 나겠죠. 근데 멍청한 건 괜찮아.
외웠는데 잊어버린 건 괜찮아요. 그 멍청한 건 괜찮죠. 제시 보면 되는 거니까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 다시 한번 forget to는 뭐? 할 걸? 잊어버리다. 안 한 거. forget ing는? 한 걸? 잊어버리다. 됐습니까? stop to는요. 여기서부터 이제 또 선생님들이 막 또 까고 넘어집니다. 이건 stop to는 뭐 하기 위해서니까 부사적 용법이고 명 아이고 복잡해.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시험지 이렇게 나오니까. 나도 목적어 아닌 거 알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이것만 기억해. stop to는 뭐 하려고 멈추다야. 뜻이 뭐라고 뭐? 하려고 멈추다.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친 거야. 뭘 꼬라봐. 때리려고 멈춘 거지. 때렸어 안 때렸어? 아직 안 때렸죠. 그렇지. stop ing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벌써 맞고 싶어? 뭐 하던 걸? 때린 거죠. 신나게 때리다고 쉽게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뭐 이건 뭐야? 하던 걸? 멈춘 거죠.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stop to는 뭐 하려고 멈추다. 아직 안 한 거. stop ing는 하던 걸 멈추다. try to는요. 이것도 잘 보세요. 뭐 하려고? 시도하다. try to는 뭐 하려고? 시도하다.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그렇지. try ing는요. 뭐 한번 해보다야. 시험 삼아. 뜻이 뭐라고?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이건 말 그대로 한 겁니다. 다시 한번. I tried to send her letter. 번역해봐. 나는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시도했다. 보냈어? 안 보냈어? 아직 안 보낸 거지. 그렇지. try ing는? 나는 시험 삼아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봤다. 즐 모르가. 그래 알았어. 안녕 이렇게. 알겠지? 어 그래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건 뜻이 조금 달라집니다. 주의하자. regret은 뜻이 일단 뭐야? 후회하다. 그럼 이건 사실 답이 정해져 있어요. 할 걸 후회해? 한 걸 후회해? 하나는 말이 이상하잖아. 난 널 때릴 걸 후회해. 이상하잖아. 때린 걸 후회하지. 그러니까 뭐 한 걸 후회하다 그럴 때는 regret은 뒤에 뭐밖에 안 써? ing밖에 안 써요. regret 2를 쓰게 되면 뜻이 살짝 달라집니다. 뭐 하게 돼요? 유감이다의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말로 막 했거든. 말로 막 했거든. 이거 한번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가보자. 출발. Remember to. 할 걸 기억하다. Remember ing. 한 걸 기억하다. Forget to. 할 걸 잊어버리다. ing. 한 걸 잊어버리다. Stop to. 뭐 하려고? 멈추다. Stop ing. 하던 걸 멈추다. Try to. 하려고. 시도하다. Try ing.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regret만 조심하자. regret to 뭐 하게 돼요? 유감이다. 그렇지. regret ing 뭐 했던 걸 후회하다. 알겠지? 자 필기하고 갈게요. 자 방금까지 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아주 간단한 문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세요. 고개 들어봐. 일단 배운 대로. 아 remember to 그거 보기 전에 배운 대로 시작. 구조. 야 왜 안 나와? 시작. 구조. 나 혼자 강의하는 것 같잖아. 구조. 태, 시제. 그럼 구조 봤더니 동사 있고요. 뭐, 봐, 너를 봐, 보, 봐, 줘. 뭐 이상하잖아. 수동은 이상하잖아. 능동 맞고요. 뭐 이것도 딱히 얘가 더 과거인 것도 아니고요. 이제 그럼 뭐 남았어? 앞에 보니까 뭐가 있니? 동사가 있네. 그럼 여기 스르릉 사선 긋고 뭘 쓰는 거야? singing을 쓰는 거라고, singing. 맞니? 그럼 둘 중에 뭐가 답이야? 그렇지. 은근히 잘한다, 앞에서. 몰라요, 저. 왜요? 이게 답이면 무슨 뜻이야? 나는 기억해, 너를. 만? 만. 아, 너를 볼 것을 기억한 거지. 봤어, 안 봤어? 아직 안 본 거죠. 난 너를 볼 거 기억하고 있어, 이 말이야. 이건 뭐야? 나 너 본 것을 기억한다요. 이건 본 거야, 안 본 거야? 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요. 이제 답 나옵니까? 전에 볼 걸 이상해. 전에 본 것을. 그래서 여긴 singing 써야 되겠지. 알겠습니까? 됐니? 이런 식으로 가 주는 겁니다. 투부장사가 시험지에 출제됐을 때 마지막 얘기입니다.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조금 낮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많이 낮은 건 아닌데 조금 낮은 게 약간 어법의 영역과 어휘적인 영역이 조금 섞여 있어요. 대신 내신이나 모의고사에는 중간중간 한 번씩 출제가 됐습니다. 전치사 투요. 다시 한번 무슨 투요? 전치사 투. 세상에 모든 투가 다 투 부정사면 얼마나 좋겠니. 그지? 세상에는 무슨 투도 있어요? 전치사 to도 있단다. 즉 그 말은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지만 to 다음에 뭘 쓸 수도 있어? ing, 동명사 형태를 쓸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건 어법의 영역에다가 어휘적인 영역이 더해진 거지. 전치사 to는 네가 어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오늘 과제물 부가자료로 나가는 인강 듣는 친구도 다 받고 있죠. 부가자료로 나가고 있는 이번 주 to 부정사 과제물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특집 전치사 투에 이거 지금 이만큼 정리를 해놨어요. 오늘 끝나고 시험 봅니다. 외우고 가세요. 됐지? 오늘 하나 외우는 거야. 그래서 간단한 문제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 이런 식이야. 봐. 밑줄이 투에 쳐져 있어요. 배운 대로 하자. 뭐부터? 구조 봤더니
딱히 동사 쓸 자리는 아니고요. 여기 동사 나왔잖아. 그지? 여기도 뭐, 너희가 말하는 접속사 다음에 동사 나왔잖아. 동사 쓸 자리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태도. cope with stress. 스트레스에 대처한다. 딱히 수동도 상황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시제. 그럼 이거 뭐, 스트레스에 대처했었던 거, 뭐, 딱히 더 과거 쓸 상황도 아니고요. 그 다음, 앞에 동사, 뭐, 타동사 다음에 to, ing 그 패턴도 아니고요. 그럼 마지막 이제 뭐 남았니? 전치사 to니까 이게 어휘력이라고요. When it comes to, 그것이 올 때 그럼 망하는 거지. When it comes to는 뜻이 뭐야? 무엇무엇에 관하여라는 뜻입니다. 뜻이 뭐라고? 무엇무엇에 관하여. about의 뜻이에요. 그럼 다시, 품사가 뭐란 얘기야? 전치사야. 그럼 여기는 cop이 아니라 뭘 써야 돼? 코핑하고 ing를 써야 되겠지. 그럼 이건 어법의 영역에다가 무슨 영역이 살짝 더해진 거야? 어휘적인 영역이야. 이제 다시 총정리해 볼게. 우리 들어봐. 넘겨주세요. 갑니다. 넘겨주세요. 갑니다. 이제 한 방에 대답이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되니? 투부정사가 시험제 나왔다.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경우에서는 총 몇 가지다? 다섯 가지다. 알아맞혀 보세요. 다섯 가지다. 근데 이 중에 세 가지는 전부 다 뭐와 관련된 어법이었다? 동사와 관련된 어법이었다. 그러면 4번 어부는 투부정사만의 특징이었다. 가보자. 구조 보란 얘기는 별다른 거 아니고 투부정사 쓸 상황이 아니라면 동사. 지금 이 문장에 동사 없으면 동사 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 태. 투 하는 거면 투 쓰면 되고 투 당하는 거면 투, 비, 피피 쓰면 되는데 이것도 뭐 잡아서 푸시라? 제발 좀. 대상 잡아서 푸시라. 대상은 뭐 아니면 뭐다? 주 아니면 명사다. 시제는 투를 번역을 해봤더니 문맥상 동사보다 투 한 게 명백히 더 과거라면 과거를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이 뭘 쓰는 거야? To, have, PP를 쓰는 거예요. 됐지? 네 번째는 선택지 앞에 뭐가 있다면? 동사가 있다면 동사 다음에 to 쓸래? 동사 다음에 ing 쓸래? 하는 문제가 됩니다. 되니? 근데 그 동사들 가운데서는 to를 쓰게 되면 보통 미래적 그리고 아직 안 함의 느낌이 동사 다음에 ing를 쓰게 되면 과거죠. 그래서 이미 함의 느낌이 대부분 더해집니다. 근데 둘 다 쓰는 이상한 애들 아까 다섯 가지 외운 거예요. Remember, forget, try, stop, regret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죠? 근데 암기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도 약간 어휘력입니다. 무슨 to가 있다? 전치사 to가 있다. 그래서 to 다음에야 이건 또 to 다음에 동사 원형 아니면 전치사 to라면 to 다음에 ing를 쓰셔야 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여기에 밑줄 찾았을 때 뭐뭐뭐 확인한다는데 이제 두 번째로 볼 건 뭐에 밑줄 찾았을 때 ing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접근해야 제법 무슨적 영법 이거는 거꾸로 나중에 됐지? 그럼 이제 뭔가 느낌이 싸해. 아까 투 할 때도 처음에 세 개 싹 썼지. 같을까 다를까? 같겠죠. 여기는 ing도 그럼 무슨적 특징이야? 세 가지는 동사적 특징이겠지. 넘기기 전에 안 보고 얘기해 봐. 첫 번째 뭐겠니? 구조. 두 번째 뭐겠니? 태. 세 번째 뭐겠니? 시제겠죠. 그렇지. 보자. 구조. 그럼 똑같아. ing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ing가 아니라 행해라 무슨 뭘 쓸 자리인지 동사 쓸 자리인지. 됐지? 그 다음 태도. 하는 거면 ing, 되는 거면 pp인데 이거 앞에서 다 있잖아. 앞에서 다 있잖아. 뭐 잡아야 돼 또? 대상 잡으셔야 되고 그 대상 지금 뭐 한 거 그 다시 뭐 지금 다시 재생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지? 갑니다. 대상은 주 아니면 명사요. 알겠지? 그 다음에 시제는요. 자, 요거 조금 조심하자. ing가 문맥상 동사보다 명백히 더 과거면 이 ing에다 뭘 또 더해주고 있니? have pp를 더해주겠지. 그럼 모양 생각해봐. 아까 to는 have pp를 더해서 to have pp였어. ing는 have pp 더하면 어떻게 변하겠니? having pp겠죠. 그렇지. 이해되니? 바로 예문 먼저 볼게요. 이번에는. 예문을 먼저 볼게요. 갑니다. 밑줄이 쳐져 있어요. ing에. 뭐 동명사 좋아. 다 필요 없고요. 이 문장에 동사 있나 없나 봐봐. 선생님 동사 나왔어요 했지만 못 떴어. which 떴지. 그럼 이건 동사가 당연히 몇 번 나와야 돼? 두 번 나와요. 좋다. 근데 동사 없네. 그럼 이건 find가 되는 거고 명령문이 되는 거야. 찾아라 너만의 해결책을. 근데 어떤 해결책이야? appears. 뭐처럼 보여? to be hard. 더 어려워 보이는. 알겠지? 더 힘들어 보이는 그러한 해결책을 찾으세요.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살면서 선택을 하거나 뭔가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실 때요. 되게 쉬워 보이는 쪽을 선택하거나 네가 뭐 별다른 노력 없이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얻으시려고 하시면 늘 내 경험상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별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그잖아. 선생님이 오늘 아까 이제 선생님 메일함 정리를 자주 하는데 삼육대학교 보건대학 미용학과 광고가 왔어요. 저한테.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광고 옆에 뭐라고 써져 있는 줄 아니? 수능 성적 없이 입학 가능 이렇게 나왔어요. 생각해봐. 별 노력 없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행여나 거기를 못 들어가, 그게 사기가 아니어서 거기 들어갈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 나온다고 얼마나 큰 부귀영화가 있겠니? 알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도망쳐서 간 곳에 낙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예요. 삶의 진리예요. 어렵고 힘들고 아 하고 가는 길에 그 길 끝에 네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가볍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다음 2번은요. 좀 두 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봐. 샥드하고 밑줄이 쳐져 있고요. 구조 먼저 봤더니 동사는 나와 있어. 동사 자리는 아니니까 바로 뭐 판단하는 거야? 능동이냐? 수동이냐? 샥킹이냐? 샥드냐? 뭐 잡어? 대상 잡어. 여기는 주어. 뭐 결과가 이제 봐봐. 결과가 지가 충격을 받아? 결과 그러면서 지가 충격을 받아 하면 결과가 충격을 주는 거야 우리를. 주는 거죠. 그럼 샥킹이지. 됐지? 그 다음 또 똑같아. 계속 이어지는 거야. 컴머치고 컴페어링이냐 컴페어드냐 물어봤는데 이것도 이제 동사자리 아니니까 바로 못 판단하는 거야. 능수동 판단한다고. 근데 이거 대충 번역하면 이것도 망한다. 잘 봐봐. 작년 결과, 작년에 그것이니까 작년 결과겠지? 작년 결과와 비교해서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거든. 다시 한번 번역해볼게.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작년 결과와 비교? 어? 해서? 능동? 또 이런 망하는 거라고. 뭐 잡아서 풀어? 대상. 그 대상은 여전히 누구야? 결과야. 그럼 그 결과가 작년 결과랑 지가 비교. 야 너 일로 와봐. 너 나랑 비교하자 이러니? 아니면 작년 결과와 비교 되어지는 거니? 당연히 문맥상 뭐야? 비교 되어지는 거니까 이번엔 컴페어링이 아니라 뭘 써야 돼? 컴페어 드를 쓰셔야 되겠죠. 근데 다 했던 거잖아. 엄청나게 새로운 게 아니라. 뭐 잡아서 푸시라. 능수동은 대상 잡아서 푸시라. 알겠지? 마지막. 일단 구조상 동사 자리는 아니야. 동사 있으니까. 되니? 그 다음에 그가 making a serious mistake. 심각한 실수를 해. 돼. 해. 그러니까 능동도 맞아. 이제 뭐 남았어? 시제요. 그가 인정했지. 뭐 했다고 인정했니? 엄청난 실수를 한다고 했었다고. 그렇죠. 실수한 건 분명히 더 과거지. 그럼 이건 그냥 ing가 아니라 뭘 써야 돼? having made를 쓰셔야 되겠지. 이해됩니까? 다 이렇게 하나씩 했던 것들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하고 필기하자. 슉슉슉 예문 안 쓰셔도 됩니다. 한 번 더 갑니다. ing 밑줄이 쳐져 있다. 그럼 똑같이 얘도 다섯 개 판단해야 돼. 그중에 세 개 먼저 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적 특징? 동사적 특징. 빨리 해봐. 구조다. ing 아니라 동사 쓸 자리인지. 태 ing가 아니라 pp를 써야 하는 건지. 얘도 뭐 잡아서 풀고. 대상 주어 아니면 명사. 여기 3번 문제처럼 ing 한 개 명백히 도와가면 해. 빙, pp. 필기하세요. 예문 안 쓰셔도 되고요. 너는 잠깐 퍼즈 걸고 써도 되고요. 비켜줘야 보이죠? 퍼즈. 쓰면서 4번은 뭘지 예상해봐. 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야, 칠판 안 보고 쫙 써야지. 맞아. 현장 강의들은 칠판 안 보고 쫙 쓰고 있거든. 너도. 화면 보지 말고 쫙 써봐. 좋습니다. 자, 그럼 3번까지 다 정리됐죠? 시제 보는 것까지. 되니? 그럼 이제 두 개 남았는데요. 4번은요. 가볼까? 또 똑같이. 선택지 앞에, ing 앞에 뭐 있으면. 동사 있으면 그래. 똑같이. 복습이나 해보게. 방금 했지만 동사 나오면 ing 쓸래. 이번 순서 바꿔서 얘기해보자. ing 쓸래 아니면 to 쓸래. 그래 선택 진리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다시 얘기해보자. 동사 다음에 ing를 쓰게 되면 어떤 느낌이야? ing야? 과거적 느낌. 한 것을 느낌. 그래서 한 거야 안 한 거야? 함의 느낌. 알겠지? 그래. to 쓰게 되면 어떤 느낌이야? 자꾸 한 거 같아. 그지? to 쓰게 되면 미래적 느낌. 그래서 한 거야 안 한 거야? 아직 안 함의 느낌이지. 그런데 시험 문제는 대부분 이런 동사들이 나온다고. 이상해. 뭔가 이제 잘 봐. 자, 빠르게 한번 해보자. 시작. 자, 빨리 감기 하고 하던 거 다시 정상 속도로 줄여봐. 너는 빨리 갈 거니까. 시작. Remember to. 야, 빨리 해야 된다니까. 자, Remember to. 할 걸 기억하다. ing. 한 걸 기억하다. Forget to. 할 걸 기억하다. ing. 아, 빨리 해야 되니까. 한 걸 기억하다. 죄송합니다. 한 걸 잊어버리다. Stop to. 하려고 멈추다. Stop ing. 하던 걸 멈추다. Try to.
하려고 시도하다. Try ing.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Regret to. 하게 되어 유감이다. Regret ing. 했던 걸 후회하다. 다시 1.2배속. 자, 예문 봐봐. 그럼 이것도 똑같지? 고기 들어봐. 이것도 똑같지? ing 앞에 동사 있으니까 스르릉 사선 긋고 뭘 써야 돼? To see.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답인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둘 다 가능해. 그럼 이제 이번엔 끄트머리를 이렇게 바꿔볼게. 내일. 만났던 걸 볼 걸 기억해. 봤던 걸 기억해. 하는 말이 안 되잖아. 내일 볼 것을. 그럼 이번엔 to see를 써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 끄트머리 단어 하나에 앞뒤 문맥 하나하나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고. 앞에하고 예문 달라지는 거 느껴지지? 오케이. 뭐 간단하게 이것만 써놓으면 돼요. 이것만 4번만. 다 했던 거니까 이것 안 써도 되고. 이건 안 써도 되고. 이건 안 써도 되고. 그치? 응, 간단하게 4번. 뭐 앞에 동사 있으면 앞에서 2에서 봤던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제 5번 갈게요. 마지막 5번. 마지막 5번은요. 고기 들어보자. 별표를 좀 달고 가겠습니다. 펜 잠깐 다 내려라. 응.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뭐라고 써놨니 선생님이? 동명사의 본질. 이것과 관련돼서 출제되는 문제가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고기 들어봐. 시험 문제가 형용사냐 부사냐 물어보고 있거든. 일단 문제 자체는 뭐 물어보고 있다고? 형용사냐 부사냐.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애야. 그 다음에 뭐가 떡하니 나와 있는 거야? 동명사가 나와 있는 거야. 자, 이제 고민 좀 해보자.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동명사란 보통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동사를 명사적으로 쓴 거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야, 동명사가 동사야 명사야? 이렇게 물어보면 한번 물어볼까? 동명사가 동사야 명사야? 아, 이건 뭐 틀렸다고 병신 안 그러니까 느낌에 애들 빨리감기 하고 있어. 동사 명사 얍. 너 느낌적인 느낌에 찍어봐. 모르겠지. 모르겠죠. 그렇지. 이게 날 그윽한 눈빛으로 봤잖아. 아, 모르겠죠. 그렇지. 얘를 찍은 애들만 병신이 됐어요. 그지? 모르겠어요. 동사인데 명. 둘 다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은서야. 그지? 둘 다 아니에요. 근데요. 이 문제 다시 봐봐. 요구하고 있잖아. 너한테 지승아. 만약에 동명사가 명사면. 이건 알잖아. 명사 수식은 누가 해? 형용사. 동명사가 만약에 동사면. 이건 알잖아. 동사 수식은 누가 해? 부사가. 그러니까 동명사는 동사, 명사. 둘 다 되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지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골라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한번 사관학교에 기출된 문제입니다. 한번 사관학교에 출제가 됐어요. 봐봐. Understanding이라는 이 동명사를 clear가 수식할래? clearly가 수식할래? 묻고 있죠. 근데 이제 내 새끼들은 이제 갑자기 여기서 원어민이 튀어나와요. 네 마음속 원어민이. Clear understanding. Clearly understand. Clear. 이렇게 막 졸라 원어민처럼 풉니다. 답은? 기억하니? 한 시간 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답은 제가 한 시간 전에 얘기했습니다. 뭐게? 이번 단어 제목 좀 얘기해 볼래? 준동사입니다. 동사가 아닌데 내가 동사라고 하겠니? 미쳤어? 다시. 동명사의 본질은 뭘까요? 동사입니다. 잊지 마세요.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 얘가 들어있는 구 내에서는 동사적 성질을 가진다인데 그냥 동사라고 기억해. 어려운 말이니까. 알겠지? 잊지 마. 동명사의 우리 이때 한 게 이거잖아. 얘네들의 본질은 뭐다? 동사다. 그러니까 수식도 누가 하는 거야? 부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봐.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패턴은 잘 봐. 전치사 다음에 뭐 써야 돼 얘들아? 명사 써야 되지. 근데 명사 써도 답이죠. 근데 동명사도 명사적으로 쓰니까 답이지. 둘 다 답이네?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 여기 선택지도 놓고 보면요. Analysis, 이거 2003년도 수능에 나온 겁니다. Analysis는 분석이라는 명사예요. 얘도 되지. 전치사 for 다음에. 근데 analyzing은 동사에다 ing 붙인 거니까 이것도 뭐야? 동. 명사지. 얘도 되잖아.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 이게 힌트야. 뒤에 뭐가 붙었어? 목적어 붙었지. 물어볼게. 목적어 앞에 뭐 써요? 그래. 몇 명은 대답하네. 다시 거꾸로 물어볼게. 타동사 뒤에 뭐 써요? 목적어. 다시 목적어 앞에 뭐 써요? 타동사. 그럼 이 자리는 전치사로서 명사적인 역할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목적어 끌고 다니는 무슨 역할도 필요한 거야? 동사 역할이요. 이거 답이 뭐가 되는 거야? 동명사인 거지. 이렇게. 뒤에 뭐 있으니까? 목적어 붙어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어떻게 가는 건지?
되니? 그 이 두 문제 패턴, 예문은 쓸 필요 없고요. 두 문제 패턴이 다 이 패턴이야. 한 번 더. 동명사의 본질을 묻는 문제들이다. 써놨지만 동명사의 본질은 뭐다? 동사다. 즉 수식도 누가 하고 부사가 하고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명사 쓸래 동명사 쓸래 물어봤을 때도 뒤에 뭐가 있다면 지금처럼 목적어가 붙어 있다면 동사적 특징을 그대로 살려서 뭐가 답이다? 동명사가 답이다. 알겠지? 정리해봐.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와 ing에 대한 설명이 다 끝이 났어요. 네, 아직 끝이 말고요. 중간 정리 간단하게 해야죠. 예문은 쓸 필요 없고요. 뭐 인강등 너는 쓰고 싶으면 잠깐 퍼즈 누르고 쓰시고요. 여러분 좀 이따 어차피 리뷰 테스트지에서 다 보죠. 자, 됐니? 간단하게 요약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간다. 후기 들어보자. 넘겨주세요. 갑니다. ing의 밑줄이 쳐져 있다.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총 몇 가지다 이제? 다섯 가지. 대단히 또 머뭇거리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경우의 수는 뭐다? 다섯 가지. 처음 세 개는 동사적 특징이 나오지게 와 빨리 해봐. 시작. 구조. ing냐? 동사냐? 태. 하는 거냐? 되는 거냐? 되는 거면 PP인데 뭐 잡아라? 대상 잡으시라. 문맥을 봤더니 ing 한 게 명백히 더 과거라면 동사보다 그때는 ing가 아니라 해. 빙 PP다.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앞에서 했던 거. 만약에 선택지 앞에 뭐가 붙어있다면? 동사가 붙어있다면 이건 ing 쓸래? to 쓸래? 각각의 특징 얘기도 아까 했어요. ing를 쓰게 되면 과거적. 이미 함의 느낌. to를 쓰게 되면 미래적. 아직 안 함의 느낌. 근데 마지막 동명사의 본질을 묻는 문제들도 출제가 된다. 동명사의 본질은 뭐다? 동사다. 잊지 마시라. 그래서 형용사냐 부사냐 수식 물어볼 때도 뭐가 답이고요. 부사가 수식하고요. 동사니까요.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명사 쓸래 동명사 쓸래 물어봤을 때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둘 다 말이 되지만 뒤에 뭐가 붙어있으니? 목적어 붙어있으니 동사적 특징을 그대로 살려서 뭐가 정답이다? 동명사가 답이다. 알겠지? 이렇게 해서 개념 정리 끝났습니다. 네.